키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시간 같이 해주시고자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많이 힘드시죠? 특히 월말, 지금 첫 월말을 보내면서 첫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 렌트비입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 렌트비, 지난달 렌트비를 신경 쓰셔야 되고요. 또 집을 렌트를 생각하셔야 하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번 달 렌트비에 대한 걱정, 또한 3주 후에 우리가 또 겪어야지만 되는 렌트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 40%가 넘는 사람들이 이러한 렌트비의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들이기도 하죠. 렌트비를 걱정해야 되는 기대만큼 또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커머셜 빌딩을 가지고 계시는 랜로드들 입장에서는 론, 몰기지 론이 또 걱정이십니다.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로서 나가야 되는 몰기지에 대한 부분이 렌트를 내는 세입자가 그 돈을 정확하게 정확한 날짜에 주어야지만 계획대로 은행에 또 몰기지를 내는 게 사이클링이죠. 이러한 렌트비에 대한 걱정이 급작스럽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이번 4월 달은 어떻게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의 프로그램으로 한 2주 정도 있다가 보면 그러한 부분으로 약간 보조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현재의 유틸리티라든지 그 외의 여러 가지 공과금 또한 제일 크게 나가는 렌트비에 대한 걱정이 5월 달에도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해서 전 미국의 30여 개 이상의 주들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 내용에서 타운이나 시티에서 자체적으로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취한다라는 법령을 발의하거나 또 법적으로 시행을 하고도 있습니다. 비단 가주의 LAC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체납자들한테 그러니까 렌트를 살고 있는 가정의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일부 커머셜 렌트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공이 집 건물의 주인이나 커머셜의 회사에서 강제로 렌트비를 밀렸을 때 퇴거를 시키는 조치를 유예를 시켰다는 얘기죠. 또한 그러한 영향으로 해서 그런 퇴거에 대한 요청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서 서로의 서신 교환이 있었을 경우에는 크레딧의 스코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한 달 유예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3개월을 유예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12개월 안에 그 내용을 갚으면 된다라는 LA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으로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미국의 30여 개 주 이상에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즉 한 달에서 3개월 동안을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고 주마다 주 내에서의 시에서 타운마다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 내용은 렌트비에 대한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유예를 시킨다라는 내용이죠. defer이라는 개념입니다. postpone, 그러니까 연기를 한다라는 말이죠. 내가 나중에 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현재 4월 달에 렌트비를 걱정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여차여차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도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 보조금으로서 해결을 하고 난다면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내가 비즈니스 활동 영유를 하고 또 수익이 발생을 시키면서 렌트비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 외에 유틸리티에 대한 비용도 생각을 하고 자동차 가스비라든지 식료품비에 대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전 미국의 40% 이상의 사람들이 막상 5월 달에도 일을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 부양금의 기본을 가지고 한 달을 다 마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3주 후에는 4주에 가까이 됐을 때는 똑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예기간을 준다라는 내용이 갚지 않아도 된다. 한 달은 내가 디스카운트를 하거나 웨이브를 시켜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디펄이라는 개념으로 연기를 시켜준다면 결국에 가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길게는 연말에 가서는 내가 그 돈을 다 한꺼번에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사실 서민들 입장이나 중산층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결국에 가서는 그 또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랜로드나 커머셜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들은 다
부자이고 걱정이 없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들이 돈을 정확하게 내주어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빌딩에 또 상업용 스토어에 매니먼트를 하면서 또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모기지를 갚아 나가야 될 텐데 세입자들이 유예기간을 신청을 하고 디폴트를 하면서 내가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나 또한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뱅크에다가 유예기간 신청을 하거나 각종 공과금이 나가야 되는 곳에 디폴트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랜드로드 입장에서나 세입자 입장에서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번 달이 지나고 다음 달이 지난 다음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세입자들이 정확히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도 또 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뉴욕에서도 스몰 비즈니스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뉴저지에서도 스몰 비즈니스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PPP 프로그램이라는 제도까지 해서 현재의 고용인들이 안전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샐러리에 대한 보장을 해주게끔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외의 업종이나 회사 생활을 하는 분들이나 또 자영업자분들은 그에 비해서 더 많은 또 고민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막상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자영업으로서 가게 관리를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올스톱을 시켜놓은 채 물론 주급은 안 나간지 모르겠지만 또 내가 주급을 못 받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보조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은가요? 탕감을 해달라는 내용을 제출하기도 어렵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해보시고도 있지만 그나마 실업급여 신청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고 너무 폭주인 상태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수월하게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힘드신 생활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월말이 지나서 바로 월초가 됐지만 기쁨보다는 한숨이 나오고 정말 미칠 것 같은 스트레스와 허무한 마음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말고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나도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자라고 매일같이 다독다독 내 자신을 다독거리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나만 불행이고 나만 힘든 상황이 아니니까 다 같이 힘든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견뎌보자 어떻게든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살고 계시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해결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게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그리고 분위기와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당장의 조치를 취하고자 행동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월말과 지금 월초가 됐을 때 걱정하시는 렌트비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랜드로드들 입장에서도 모기지 너무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조금 흐르면 나아지는 게 인생살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앞으로도 시간이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겠죠. 그만큼 빠른 시간이 지나가서 빠른 결과로서 이러한 분위기들이 빨리 복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봅니다. 많은 우리 한인들 힘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